빵이라고 합니다. 어, 그때보다 비주얼이 좀 더 좋네? 그니까요. 직접 갈은 녹즙. 맛있겠다. 이렇게 다 쓴 패디용 수건이랑 뭐 간식 같은 거는 다시 엄마가 가져가서 빨아서 넣어주십니다. 요즘 패디 손님이 하루에 많아서 매일매일 수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내 통장 거덜나기 시작했다고. 맞아요.
저 빈센 떨어뜨려 날 박혔어요. 와우. 우와, 우와 진짜 깊게 박혔다. 우와 우와 자국 났어. 살이었어. 우와 이게 살이었으면 이야 이야. 7월달 아트들입니다. 반짝임이 많은 아트라 플래시를 한번 켜봤는데요. 요런 중간중간에 반사글리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이번 달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8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시그니처랑 프리미엄이랑 베이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떼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뒤집어보면 금액도 적어놨답니다. 이런 자스민이 빠져있었네요. 시술 중이어가지고 빠져있던 자스민까지 데꿨습니다. 이번 달 아트는 이런 느낌 진짜 많죠. 실제로 봐 진짜 예쁜데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자연광도 없고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스와드를 조금 쇼핑을 해봤는데요. 뜯어보겠습니다. 아, 스와드만 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샀었네요. 베이스 젤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젤도 베이스 젤도 좀 사고 그리고 나서 수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은품들인데요. 얘는 뭐지? 오! 오, 이 다이아몬드 신기하다. 저희 샵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유용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아! 안돼. 여기서 뜯고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갈 거예요. 이런 기본템들 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푸르스름한 게 여름이 오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좀 사고 기본 골드인데 없다 그래서 혹시 모를 걸 대비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일단 많이 사놓으면 무조건 다 쓰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번 계절에 못 썼다 하면 다음 계절에라도 쓴답니다. 좀 특이하죠?
또 기본 텐지. 끝. 됐습니다. 오늘은 선물 받은 사케를 한 잔 집 앞에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이자카야에서 먹는 방법 따라하기.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여기서 사고 부족한 것만 추가로 산 거거든요. 여름이라 그런지 핫한 컬러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핫한 컬러감 사이에서 역시 인기 있는 거는 저희 샵은 핑크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폼지 연장할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옛날에 국시 일기 봤을 때부터 얘네 거 폼지를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손에 익어서 계속 쓰고 있는 모스티브. 이건 서비스인데 서비스에도 이제 봄,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서비스가 조개라니 너무 귀엽다. 오, 이것도 아까 봤는데 예쁘길래 살까 말까 했거든요? 괜찮다. 오, 이것도. 오, 돌고래랑 투명한 리본 파츠예요. 뭐 여름임을 알 수 있는 요 푸른 색깔들. 역시나 기본템들은 크리스탈이 제일 잘 나가긴 하고요. 파란색도 요게 이제 1번 아쿠아마린이고 이건 이그나이트입니다. 비슷한데 뒤에가 이렇게 투명이에요. 얘는 없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샀어요. 이런 거 V컷을 낑겨넣기 좋은 애들. 네모 조그만 겁니다. 이번 택배는 끝.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쌤. 잠깐. 이랄의 아트템을 조금 산 게 있어서 호다호닥 뜯어보겠습니다.
이 스티커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 써있네. 이거는 수화 넣는 프레임이고, 요거는 이제 불가사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 얘도 프레임이네요. 그리고 쪼꼬미. 조개 모양 파츠들이에요.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품절이더라고요. 얘네들은 이게 자체적 상품이라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서 품절이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달 아트 만들 때 얘네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또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요거는 스와인데 이번에 좀 많이 샀어요. 진짜 많이. 진짜 한 군데에서 한 번에 주문한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산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제 금액 보고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은 거니까.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건 뭐지? 이거는 상품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오, 예. 이 정도는 검수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리들을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장점. 오, 깨끗.